모두 바쁜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이에서 조금 틈을 내어서 우리 인생의 귀한 잠깐의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RD 인문학 아카데미 4기에 함께하게 된 심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행성 그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천체를 연구하는 행성과학자이고요. 최근에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라는 에세이집을 책을 냈습니다. 네, 이번 인문학 아카데미 4기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자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1주차에는 우선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를 함께 할 것이고요. 과학자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과학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는 두려움과 떨림, 즐거움과 설렘, 연구자라는 나와 대중들이 바라보는 과학자 간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주차에는 제가 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라는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거고요. 3주차에는 세라 스튜어트 존슨의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 라는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선정한 책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하고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 라는 두 권인데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어떻게 해서 행성과학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요즘 핫한 주제인 우주 탐사, 태양계 탐사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또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 라는 책은 저와 굉장히 비슷한 분인데 미국의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하는데 함께 하셨던 분의 에세이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행성과학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미국의 행성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연구자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읽은 책은 나만 그 감동을 혼자 느끼고 혼자 그 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외로움,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시선과 남들의 시선 사이에서 겪는 외로움, 내가 갖는 내 마음과 나의 또 다른 마음 사이에서의 그런 외로움, 그런 것들을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 외로움을 좀 공유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의 각자가 갖고 있는 우주가 조금씩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바쁜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이에서 조금 틈을 내어서 우리 인생의 귀한 잠깐의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책도 읽고 함께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한테 들려주세요.